STX 중공업입니다. STX 중공업. 자,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대박 수익이 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현재의 실전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STX 중공업이 지금 전저점을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모 증권사 방송의 애널리스트가 아침에 나와서 조선중공업이 한번 반등권을 잡을 때가 됐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주가가 음봉으로 장대 음봉을 때려맞고 종가가 끝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사기꾼들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STS 중공업은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전저점을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어도, 냉정하게 현재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잠재자산이 소멸되고 있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카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STX 중공업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이 구간에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는데, 자, 5천원, 6천원, 7천원의 이 종목을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상승 모멘텀이 과연 있는 종목이냐 없는 종목이냐, 이건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 동종목은요, 기술적인 상승 구간이 다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되지 절대 쫓아붙을 종목이 아닙니다. 자, 상승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 투자 메리트가 없는 종목입니다. 아직 금액대로 봐서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죠.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STS 중공업의 잠재자산이 얼만지를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면서 영업이익이 아주 대폭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술적 반등이 올 때마다 주가가 매물압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웬만하면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